블록체인 데일리 뉴스 2024년 2월 18일 현물 비트코인 ETF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비트코인 DTCUSD 가격이 이번 주 급등하여 잠시 5만 2천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바이쉐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 BIDIT는 52억 달러로 가장 높은 유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GBTC는 60억 달러 이상의 유출로 뒤처졌습니다. 이번 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암호화폐는 낙관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세부 사안이 포함된 야후 파이낸스의 제러드 글리클레이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ETF에 대한 빠른 업데이트를 하고 현물 비트코인 ETF와 일부 변환된 ETF로의 모든 흐름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GBTC는 그레이스케일입니다. 올해 실제로 69억 달러 상당의 유출이 발생했으며 이는 많은 유입을 상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GBTC가 없었다면 11달러가 유입되었을 것입니다. 음, 이 110억 달러입니다. 그걸 빼면 50억 달러도 안 돼요. 그러나 GBTC 이후 우리는 IBIT 제품을 보았습니다. 블랙락을 통한 iShares입니다. 실제로 52억 달러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게 1위 자리예요. 그 다음은 피델리티, 피델러티, 모 37억 달러이다. 그리고 약 10억 달러, 12억 달러를 보유한 아홉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실제 펀드 규모를 보여주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상기시켜 드리는 것은 몇 년 전, 사실 2013년에 나온 그레이스케일 제품입니다. 최근 ETF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놀랍게도 이 회사는 약 230억 달러로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iShares는 거래량의 약 15%, 1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피델러티 제품은 그보다 약간 적고 꽤 빨리 사라집니다. 엄청난 마케팅 공세를 펼쳤습니다. iShares 블랙락은 이 비트코인 자산을 얻는 사람이 앞으로 몇 년 동안 큰 선두를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하는데 정말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리비를 고려하면 꽤 강력한 경쟁입니다. 많은 기업이 최소한 서택 또는 최대 수십억 달러까지 관리비를 면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경주가 어떻게 계속되는지 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암호화폐의 7일 가격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약 8% 반, 이더리움은 11%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누가 승리했는지 살펴보면 실제로는 이시리엄, 시버이노, 비트코인 캐시 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라는 거대 기업들이 거의 선두주자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이러한 기록적인 가격에 대한 리드업을 보았을 때 솔라나, 카우데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최전선에 있을 것이지만 그것들은 단지 뒷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전히 메이저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이시리엄 ETF를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이는 일부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것입니다.